지금 계절에 입기 참 좋아요. 입고 있으면 아이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아이템들이 자주 나오면 좋겠네요. 이번 봄에는 이거다. 바람막이 자켓. 평범한 남자의 패션 이야기 식스타일.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입니다. 요즘 정말 다양한 아우터들 많이 활용하고 계신데요. 뭐 블레이저도 있겠고요. 코트, 라이더 정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지만 요즘 가장 핫한 아우터가 있습니다. 바로 바람막이인데요. 근데 바람막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좀 캐주얼한 그런 느낌도 강하고 코디하기가 좀 많이 제한적인 그런 느낌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코디하기도 좋고 또 포인트도 줄 수 있는 아이템 두 가지와 또 코디 모습까지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네, 첫 번째로는 파르트멘토의 코튼 후드 집업 자켓입니다. 원래 정가 62,000원인데요. 할인가로 54,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사이즈는 M부터 라지까지 컬러는 총 두 가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바람막이 형태의 디자인을 띄고 있지만 코튼 100%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코디하기도 좋고 또 쉽게 포인트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면을 한번 워싱을 했기 때문에 좀 빈티지한 그런 무드도 있고 컬러감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완전 그레이 컬러가 아니어서 좀 부담스럽지 않게 활용해볼 수도 있고요. 좀 컬러적인 유니크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블랙보다는 그레이 컬러가 훨씬 더 포인트 주기도 좋고 활용하기 더 좋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소매에 밴딩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캐주얼한 느낌과 함께 액티브한 그런 분위기를 줄 수 있습니다. 밴딩 탄력도 괜찮죠? 뭐 밑단 같은 경우 이렇게 스트링을 좀 조절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코디 무드에 맞게 좀 핏감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헐렁하게 입는 것이 더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스트링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선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옷에 포켓이 너무 작으면 되게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건 포켓도 적절한 크기로 되어 있어서 쉽게 좀 포인트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뒷부분을 보시면 이게 덮개 형태로 좀 덮여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디테일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또 포켓도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품을 지금 제가 라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는데 핏 자체가 오버핏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실루엣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툭 걸쳐도 쉽게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퍼랑 스냅으로 이중 처리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런 형태면 바람도 잘 막아주겠지만 여러분들 선호도에 맞춰서 다양한 느낌으로 코디 포인트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지퍼가 투웨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오픈을 해서 코트도 가능하고 다 잠궈서 이런 느낌으로 코트도 가능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밑에는 여유를 주고 위에만 잠궈서 이런 좀 디테일한 코디 포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코디를 하게 되면 제가 나중에 코디 모습도 보여드리겠지만 기장이 긴 제품으로 레이어드를 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포인트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코디 느낌을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 있어서 활용성 측면에서는 정말 너무 좋은 그런 제품이다 라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가 기준 54,900원이면 가성비 있게 정말 잘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코디 모습 보시면 우선 간절기에 반바지에 미니멀 매칭해주면서 꾸안꾸 느낌으로 좀 코디를 해봤습니다. 특히 봄에는 밑에는 좀 반바지에 위에는 좀 더 두께감 있는 제품을 매칭해주면 코디하기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좀 밴딩 슬랙스랑 좀 매칭을 하고 오버핏 셔츠랑 좀 매칭을 했습니다. 보시면 오버사이즈 셔츠랑 매칭을 해서 레이어드 느낌 충분히 좋습니다. 이런 자켓은 항상 캐주얼하게만 매칭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셔츠랑 슬랙스랑 매칭을 해도 활용하기 좋으니까 여러분도 좀 새로운 느낌의 그런 코디 분위기 한번 연출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라퍼지 스토어의 아노락 셔츠 자켓입니다. 원래 정가는 48,000원인데요. 할인가로는 34,000원, 사이즈는 M부터 라지까지 컬러는 총 4가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좀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고요. 또 이 제품이 코튼이랑 나일론이 좀 혼합된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런 혼합된 느낌 때문에 소재 자체가 주는 그런 은은한 느낌이 좋아서 한번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 제품은 제가 처음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거든요. 이 영상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당시에 저 예뻐서 구매를 했었는데 반응이 사실 크진 않았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바람막이를 활용하다 보니까 여러분께 꼭 다시 한번 소개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다시 들고 와봤고요. 이 제품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면과 나일론의 혼방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촉감이 뭔가 바스락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 바람막이 특유의 그런 무드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께도 그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여름 초반까지는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특히 이 제품도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근데 앞에 제품과는 좀 다른 느낌의 좀 디테일이 가능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소매가 셔츠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잠궈서 그냥 활용해도 되지만 이렇게 풀어서 좀 롤업하는 형태로 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포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제품도 스트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장감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앞에 제품은 조금 더 많이 당겨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장감을 조절하실 때 더 자유롭게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너를 매칭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느낌으로 포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게 뭐 티셔츠를 이너로 까는 게 가장 무난하게 활용해볼 수 있고요. 아니면 체크 남방이랑 매칭을 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포인트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전에 제가 코디를 했을 때는 반바지랑 가장 매칭하기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카고 팬츠랑 뭐 셋업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카고 팬츠랑도 매칭하기 좋고 그리고 조거 팬츠랑도 좀 활용하기 좋아서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이 하나의 아이템으로 다양한 느낌의 포인트를 줄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코디는 반바지랑 흰티 그리고 레이어드에서 가볍게 툭 걸치는 느낌으로 코디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아노락 형태 같은 경우에는 반바지랑 매칭을 하시면 너무 매칭하기 좋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꼭 코디 한번 해보시고요. 아니면 이렇게 조거 팬츠랑 매칭을 하셔도 개꿀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번에 솔직히 다 조거 팬츠 하나씩 다 구입하셨잖아요. 전부 장가에 투자해. 또 아노락 같은 경우에 조거 팬츠랑 매칭하면 정말 코디하기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액티브한 그런 느낌으로 충분히 활용해볼 수 있고 아니야 난 조금 더 무난하게 입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슬랙스랑 매칭하셔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특히 이 제품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소매가 셔츠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슬랙스랑 매칭해도 정말 궁합이 꽤 괜찮거든요. 이너를 남방으로 매칭해서 활용을 하니까 액티브한 느낌과 단정한 느낌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다양하게 스타일링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네, 오늘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좋은 바람막이 형태 제품 두 가지랑 코디까지 같이 소개드렸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아우터 선정하기가 좀 애매한 날씨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좀 다양한 스타일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빠이.